안녕하세요. 꿈녀 박스뉴스입니다. 드디어 학교생활 분할 업데이트의 첫 번째 기숙사 시스템이 업데이트됩니다. 학교생활 콘텐츠는 광장 채널도 자유 채널도 아닌 학교생활 채널로 접속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숙사는 방 주인만이 꾸밀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방은 301호로 지정받게 되며 302호부터 305호까지는 다른 유저를 이웃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제든 이웃을 해제하거나 등록할 수 있으며 복도도 추후 확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저들은 놀러가기 기능을 이용하여 방에 함께 존재하고 채팅도 칠 수 있는 관전을 할 수 있으며 놀러가기는 서로 친구이거나 클랜원, 커플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또 좀비고 최초로 난입 기능을 지원하여 꾸미기 중인 친구의 방을 도중에 관전으로 난입할 수 있습니다. 단, 관전자가 놀러와 있는 상태에서 방 주인이 방을 나가면 방에 있던 관전자들은 모두 쫓겨납니다. 친구가 아닌 경우에는 구경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주인이 없는 방을 인테리어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인 혹은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없고 채팅도 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숙사 공개 설정을 통해 상세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숙사 꾸미기에 필요한 가구는 원래 학교생활 콘텐츠를 통해 캐릭터들에게 선물을 얻거나 게임 재화를 이용해서 교내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상점에서 미네랄과 가스로 구매를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분할 업데이트로 인해 상점에서 가구를 판매하기보다는 대부분의 가구를 무료로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가구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새로 출시되는 어썸패스 시즌3와 접속을 통해 어썸 택배를 받게 되는데요. 이 어썸 택배에서는 수백 개의 가구 중 하나를 무제한으로 받게 됩니다. 현재 어썸 택배는 완전 무료로만 얻을 수 있으며 구매할 순 없다고 합니다. 80% 확률로 일반 가구, 15% 확률로 고급 가구, 5% 확률로 럭셔리 가구가 등장합니다. 업데이트 첫날인 4월 28일 화요일 오픈 기념으로 이날 접속하는 유저들에게 어썸 택배 5개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꼭 첫날 접속해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방 꾸미기 및 기숙사 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쪼둥이 기자가 따로 영상으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어썸패스 시즌3가 출시됩니다. 지난 시즌과 동일한 퀘스트로 5개의 별을 모으면 레벨업할 수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가격도 동일하게 2,500원에 만나볼 수 있으며 무제한 스킨, 각종 악세사리, 가스를 포함하여 어썸 택배와 각종 가구 아이템도 담겨있다고 합니다. 어썸패스 시즌3의 스킨과 악세사리입니다. 무제한 스킨은 풍성궤도 김세범과 꼬마탐정 할인입니다. 5월 14일 점검전까지 어썸패스에서 획득 가능하며 어썸패스가 종료되면 어썸팩에 포함됩니다. 악세서리는 파란 하늘, 빨간 풍선, 말풍선, 구름 두둥실, 명찰, 초큐티, 리본 날개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스킨이 재판매됩니다. 진달래반 고나래, 장미반 정동석, 진달래반 조현빈, 진달래반 조혜지, 응애할인, 파이틴 론다, 흑장난 김건우, 5월 14일 점검전까지 한정 판매됩니다. 레더 22시즌에 보상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일정과 보상 내용은 쪼동이 속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놀이미트 모드가 종료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지만 또 만날 수 있겠죠? 서버 점검 예정 시간은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약 180분 동안 진행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꿈녀박스 뉴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더희였습니다. 오늘도 김더희 돌아줘서 고마워요. 더희 바이. 오늘도 김더희 놀아줘서 고마워요. 더희 바이.